제가 이전 영상에서 시커가 정말 중요한 차량이 될 것이라고 알려드렸죠. 드디어 실내가 공개되었습니다. 쉐보레 차량 중에서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 출시될 전기차의 실내를 그대로 반영했네요. 이렇게 된다면 쉐보레 전기차의 실내 미리 보기 영상이 될 것 같은데 빠르게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최근 쉐보레의 신차 중에서 가장 강력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블레이저 차량과 닮은 디자인으로 시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차량은 도로에서 자주 만났지만 최근에서야 시커 차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날렵하고 강렬한 디자인은 무난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쉐보레의 차량과 비교해본다면 강렬한 인상을 자랑하는 블레이저와 닮았습니다. 국내에도 블레이저가 꼭 출시가 되길 희망했었는데 다행히 전기차 블레이저는 국내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시커는 쉐보레의 차량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중국에 먼저 선보이고요. 이후 글로벌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데 국내에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진 차량이죠. 쿠페처럼 날렵한 디자인에 차량의 크기는 트레일 블레이저보다는 조금 크고요. 이코녹스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작은 사이즈로 알려졌습니다. 디자인의 경우도 최근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가 완전히 공개되었죠. 외부 디자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채널의 다양한 반응을 볼 수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전면부 디자인은 좋다, 호우 반응이고요. 후면부 디자인은 좀 아쉽다는 불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실제 차량에 출시가 되고 한 번 더 실차를 통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네요. 시커는 쉐보레 입장에서 중요한 차량이라고 알려드렸죠. 이번에 실내가 드디어 포착되었습니다. 어? 이건? 쉐보레 전기차에 적용될 실내인데요. 내년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이코녹스 EV와 실버라도 EV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자인이었죠. 그런데 아니었네요. 예상을 뒤엎고 내연기관 차량인 시커에 먼저 적용되었네요. 티저를 보시면 똑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사골 디자인으로 평가받았던 내연기관 쉐보레 차량들의 실내가 시커를 시작으로 드디어 변경된다고 봐야겠네요. 쉐보레의 황골탈퇴 실내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오우, 놀랍네요. 이 차량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쉐보레 차량의 실내 디자인인가요? 차량은 달라도 쉐보레의 실내 공간은 대부분 비슷비슷한 디자인이었죠. 2세대 정도 전의 차량을 보는 것처럼 너무 아쉬운 디자인이었습니다. 공식 사진이 이 정도인데 실제 차량에 탑승하며 마치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은 그런 사골 같은 디자인이었죠. 포착된 시커의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마름모 디자인에 두 장의 디스플레이가 서로 겹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 디자인을 보는 순간 딱 떠오른 차량이 있는데 올해 초에 티저로 공개된 전기차 이코녹스와 전기차 실버라도입니다. 티저로 공개된 전기차 이코녹스의 실내를 그냥 그대로 넣었네요.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그리고 송풍구 디자인을 기억해 주시고요. 포착된 사진을 보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원형 송풍구의 디자인도 역시 똑같은데요. 두 장의 디스플레이를 서로 겹쳐놓은 것 같은 디자인은 중앙을 보시면 다이얼이 위치하고 있죠. 이코녹스 전기차와 완전히 동일한 구성 방식과 디자인이죠. 이렇게 된다면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티저에서 공개한 새로운 디자인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가장 익숙한 원형 다이얼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차량을 이용하는 동안 자주 사용하게 되는 오디오의 볼륨을 높이거나 낮출 때 빠르게 작동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중앙부분을 보면 음소거 기능이 제공되네요. 시커의 실내에서도 동일한 기능에 버튼이 제공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네요. 센터 패시아에는 두 개의 원형 다이얼이 송풍구 바로 아래쪽에도 위치하고 있죠. 역시 동일합니다. 다만 시커가 이코녹스나 실버라도 차량과 비교해 본다면 좀 아래급 차량이라서 공간이 좀 더 협소하기 때문에 디자인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특이한 점이라면 빛의 반사까지 고려한 것인지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은 조금 누워있는 디자인이에요. 스티어링 휠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좀 더 누워져 있는데 이렇게 설계한 이유가 있겠죠. 이분 좀 궁금한데요. 대시보드의 디자인은 각진 디자인의 요소를 삽입하면서 강인함을 보여주는 디자인인데 글로브 박스 위쪽을 보면 노란색 라인이 포인트 역할을 하고 있네요. 이 부분에 앰비언트 조명처럼 라이팅 기능이 삽입된다면 좀 더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게 될 것 같네요. 벤츠나 까마로 차량에서 본 것 같은 원형 송풍구 디자인을 볼 수 있는데 기능적으로도 편리하고 디자인도 좋은데 크기가 예상보다 많이 큰 것 같아요. 성인 남성의 주먹보다도 훨씬 큰 사이즈로 보이는데 얼핏 보기에는 스티어링 휠 윗부분의 캡보다도 더 큰 사이즈로 예상됩니다. 압도적인 송풍량을 자랑하고 싶었던 걸까요?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네요.
새로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볼 수 있네요. 그런데 이 디자인마저도 이코녹스 EV에서 먼저 공개된 새로운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이 그대로 장착이 되었네요. 이렇게 된다면 계기판, 내비게이션, 송풍구 디자인과 새로운 스티어링 휠 디자인까지 새로운 전기차 디자인이 내연기관 차량이 시커에 그대로 적용됐다는 말인데, 상징성이 있는 전기차의 디자인을 가장 먼저 적용한 차량은 이코녹스 전기차도 아니, 실버라도 전기차도 아니 시커가 되겠네요. 쉐보레에서 시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죠. 단지 중국 전용 차량으로 출시되는 차량이 아니라는 점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시커의 경우 내연기관으로 먼저 출시가 되기 때문에 기어 노브가 장착되어 있는 것이 새롭게 출시될 전기차와의 차이점입니다. 전기차에서는 실내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스티어링 휠 뒤쪽에 컬럼 타입의 기아가 대중화되는 추세죠. 추후에 전기차도 스포츠성을 높인 고성능 차량에서 다시 기어 노브 타입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3 스포크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포함한 음성 인식과 같은 기본적인 기능이 제공되겠죠. 기어 콘솔은 안쪽에 기어 노브가 위치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컵홀더가 제공됩니다. 시커는 크기가 작은 급 차량이라서 기아 콘솔 앞뒤에 다양한 수납 공간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시커는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쿠페형 크로스오버 디자인으로 중국 산업정보기술부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전장은 4537, 전폭은 1823, 전고는 1564mm로 트레일 블레이저보다는 좀 더 크고요. 이코녹스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입니다. 휠 베이스는 2700mm인데요. 차량의 사이즈를 고려했을 때 괜찮은 실내 공간을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파워트레인의 스펙도 함께 공개가 되었는데 1.5L 4기통 엔진에 177마력을 제공한다. 최고속도는 205km에 도달한다고 하는데 쉐보레만의 튼실한 하체와 결합이 된다면 소형급 차량이지만 재미있는 주행 성능을 제공할 것 같네요. 쉐보레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현재 시점에서 좀 재미있는 쿠페형 크로스오버 차량을 곧 공개하게 될 것 같네요. 시커의 출시 일정은 빠르면 상반기고요. 늦어도 하반기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곧 세부 정보들이 공개되기 시작할 것 같네요. 외부 디자인과 실내까지 보셨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함께 알려주세요. 쉐보레가 만든 재밌는 차량을 곧 만나보게 될 것 같네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로 격려해 주시고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